안녕하세요. 걷기와 여행입니다. 오늘은 이 편한 세상 송도 단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편한 세상 송도를 가기 위해서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시고 2번 출구에서 내려서 저는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2번 출구에서 내려서 그 인천대교 고속도로를 조금 지나면 그 임시 도보 통행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가면은 거리는 약 860m, 도보로 약 12분 정도 걸리는데, 이 길은 낮에는 다닐 수 있는데 밤에는 이쪽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갈대숲입니다. 갈대밭입니다. 그래서 밤에는 좀 무서워서 걷기가 힘들고 낮에는 갈 수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편한 세상은 그 세대수는 보니까 2708세대 세대수가 상당히 많네요. 총 1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33층부터 39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입주는 2018년도 11월에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보니까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요게 지금 2023년 2월달에 6억 4천 30층이 거래가 됐고요. 그 다음에 2023년 1월에 1월에 그 이게 11층이 5억 8천, 그 다음에 18층이 6억 5천, 31층이 6억 7천, 뭐 이런 순으로 지금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지금은 그 이 편한 세상을 그 전면 쪽에서 한번 걸어가 보면서 아파트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. 1층 이쪽에는 이제 상가네요.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로서 부동산이 입점해 있고 그 다음에 학원, 치과, 편의점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세대수도 많고 또 맞은편에도 아파트들이 있어서 광역버스도 쓰고 시내버스도 많이 정차를 하는 그런 곳 같습니다. 역시 상가가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원과 병원과 또 부동산 편의점, 카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.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뭐 여기 들려서 간단하게 뭐 구입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요즘은 전화로 많이 배달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있고 또 은행에서 설치한 무인기도 있네요. 예, 여기가 정문입니다. 그러면은 단지 내로 한번 걸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지가 상당히 그 큰 만큼 세대수가 2708세대니까요. 총 15개 동. 여기는 모두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쾌적한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곳도 있고 송도가 그 쓰레기를 자동으로 버리면 가는데 요즘은 또 약간 그게 좀 고장이 많이 나는지 지금 내다 놓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에 그 나물도 많이 식재되어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도 요즘은 빠질 수 없죠. 어린이들이 아파트에 나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놀이터도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세대수가 많아서 놀이터가 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겠습니다. 네. 여기도 층수가 뭐 최고층이 39층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아파트죠. 나무들도 지금 많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요즘 아파트의 그 트렌드라고 할까요? 대단지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이 중앙 쪽을 상당히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중앙을 보면 뭐 아파트 단지인지 아니면 어떤 대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중앙 광장 쪽을 넓게 확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 소나무들도 상당히 멋있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지상에는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뭐 어린이도 그렇고
어른들도 그렇고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아파트를 요즘은 거의 지상에 차가 없죠.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래서 굉장히 쾌적합니다. 네, 여기 조형물도 멋있게 있고 이 조형물은 제가 컨벤시아 그 정면에 가면 이런 조형물이 있는데 예, 그 조형물을 약간 축소판 같습니다. 예, 세 개가 이렇게 있네요. 열심히 걷자. 오늘도 열심히 걷자. 뭐 저와 같은 그런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. 예, 조형물도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. 중앙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진짜로 시원한 그런 개방감이 있습니다. 아파트에서 내려다봐도 굉장히 아름답겠어요. 여기 이제 봄이 되면 또 꽃도 피고 뭐 시내가에 물도 흐르고 여기도 약간의 그 돌을 쌓아 가지고 개천과 시냇물과 산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꽃이 피면 여기도 상당히 예뻐 가지고 사진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천천히 그 산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나 보군요. 예, 그 시냇물이 흐르고 옆에는 이제 나지막한 산도 있고 또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표현도 해놨고요. 여기는 이제 그 간단히 앉아서 환담을 하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테이블과 의자가 지금 놓여 있네요. 예, 옆에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그러면 시냇물 소리 들으면서 한잔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갈대도 있고요. 분위기가 좋은데요. 갈대도 있고 또 시냇물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서 다리에서 쭉 이렇게 보면 상당히 넓죠. 중앙광장이 상당히 넓습니다. 중앙광장을 넓게 확보를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이렇게 아름답게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뭐 굳이 그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이 단지 내에서도 실컷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. 예, 멋집니다. 역시 아파트 요즘 이 송도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단지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단지의 그 확보 건폐율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서 정말 개방감 있는 그런 시원스러운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? 예, 여기서 보면 상당히 넓죠? 진짜 무슨 공원 같지 않습니까? 어떤 공원도 소공원도 아니고 굉장히 큰 대공원에 온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예, 이쪽에도 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있고요. 여기서 보면은 뭐 이 정도면은 거의 큰 대로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예. 여기는 건너편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자녀들이 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눈사람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조형물들이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아직은 그 겨울이기 때문에 조형물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놀이터가 되겠습니다. 아직은 약간 좀 춥습니다. 오늘 기온이 5도인데 그래도 좀 쌀쌀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지금 나와 있진 않고요. 앞으로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면 이곳에서 또 어린이들이 즐겁게 활짝 웃으면서 또 밝은 목소리 또 활기찬 목소리로 많이 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벤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다시 중앙광장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이 도로는 뭐 차는 안 다니는 도로인데 상당히 넓습니다. 지금 정면에서 후문까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도로인데 상당히 넓습니다. 시원스럽고요. 그리고 다시 또 이쪽에 이제 그 조형물들이 있는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 단지 내를 이렇게 산책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뭐 운동도 되고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물이 또 시냇물이 흐르면 분위기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지겠죠. 여기는 카페네요.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
여기서 친구들 또는 주민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사슴 조형물도 있고요. 나무에 또 저런 멋진 뭐 청사초롱인가요? 뭐 이런 것도 지금 달려 있고 분위기를 갖고 이쪽에 있는 또 106동, 107동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또 이쪽 놀이터를 이용하게 되겠네요. 예, 놀이터가 곳곳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예, 이쪽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나무에 또 뭐 멋진 장식물을 많이 달아놨습니다. 이 청사초롱이 불도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. 불 들어오면 밤에는 굉장히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전구가 보이는 거 보니까 밤에는 또 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밤에도 한번 와봐야 되겠네요. 예, 멋진 장식물입니다. 예,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보고요. 오늘은 그 일요일이기 때문에, 일요일 아침이라, 아침은 아니고 이제 오전이죠. 오전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은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그 지상에 차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전부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내려가서 사실 지상에는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동하는 주민들만 보일 뿐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정문 쪽으로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도 상당히 그 넓은 도보도로가 있네요. 네, 오늘은 그 이 편한 세상 송도 단지를 한번 걸으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. 예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아파트 단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